맞아요? 놀방자, 빛광자 보시다시피 막 빛이 반짝반짝 나는 그런 마을이고. 의미는 좋은데. 처음 만나 황광리 지리산이 병풍이 되어주고 하늘이 이불이 되어준 것. 둘레길이란 명목으로 마을을 이방인에게 내어주는 인심 좋은 마을인데요. 이보다 더 유명한 게 있습니다. 무거운 쌀포대도 번쩍번쩍 걷던 용기는 어르신들의 힘. 오 PD, 서있지만 말고 도와줘야지. 아이, 어째 영 불안해 보여. 오 PD, 젊은 패기를 힘 좀 써봐요. 아유, 부스래요. 어우, 무거워요. 아버님,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77이요. 77이요? 왜 그렇게 이러세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이렇게 힘이 없어. 우리 마을이 와서 전포약이랑 면부가야겠네. 우리 마을이 전포약이 있거든. 70대를 20대로 되돌려주는 힘쏟는 보약. 대체 뭔가? 좋은 음식. 첫 번째 힘쏟는 보약. 제철을 맞아 더욱 붉게 물든 청열의 열매 산수유입니다. 이거 먹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남자구실을 잘할 수 있고. 아버지, 남자구실 설마? 에이, 알면서 뭘 다시 묻냐. 남자 몸에 좋다는데 바로 입으로 써. 그런데 어허, 생각보다 맛이 좋은가 봐요. 멈출 수 없다, 산수유 킬러의 등장입니다. 가슴이 탁 트이는 물줄기 소리를 들으며 두 번째 보약을 찾아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아버님,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왔어 이제. 이거예요? 네, 아, 여기가 비결이에요? 네, 우리 마을에 있는 게 숨은 비결이에요. 마을 뒤편 지리산을 따라 내려오는 이 계곡이 두 번째 보약입니다. 옛날에 그 옥돌 장사가 여기서 살았대. 그래가지고 이거 5분만 들어가 있으면은 남자들이 힘이 불끈불끈 나는 그런 곳이야. 저기 한번 가봐야겠네요. 아, 진짜요? 아, 어머니 해보셨어요? 아, 정력이도 좋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저 몸에 좋은 거라면 이럴 때 행동이 재빠르단 말이야. 내 추운데. 남자의 힘을 위해 10월에 가장 추운 날, 원자 같은 계곡물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입수하는 OPD. 일을 그렇게 하면 좋련만. 오로지 한 가지를 위해 5분을 견뎌내는 침념의 선어이. 과연 효과는 있을까요? 재밌네. 감기 안 걸려요? 좋아진 것 같아요? 쉽게만 겁나 춥고 모르겠는데? 아, 그러게. 아, 왜 입술을 해? 약간 유재석 씨 닮은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입술로 인해 이장님의 옷을 빌려 입기로 했는데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오버볼이 들어가는 보라색 검은 슬리퍼에 검은 양말, 화려한 꽃무늬에 어머란스 모자 티까지. 2013년 10월 31일 단 하루 유행 예감입니다. 부끄러울 법도 하건만 당당한 우PD. 배가 출출해서 그런가요? 맛있는 냄새가 이거 어디서 이렇게 솔솔 피는데. 배고픔의 창참도 있고 이 집 저 집 기웃거려 봅니다. 뭐야? 어? 그때 마당에서 요리하는 어머님들 발견. 그런데 PD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것이 있었으니. 껍질인가요? 육포 같은데 구워진 쥐포 같기도 하고. 어머니들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추한가 만들어요. 고추한가. 강원의 세 번째 보약. 그 이름부터 화끈하다. 숯불에 구운 고추한가입니다. 외지 손님에게 맛부터 보여주는 어머니. 아, 이거 끝난 거. 아, 제일 맛있을 것 같은데 그 맛은 어떤가요, 우피디? 약간 이렇게 매콤한 맛이 풍기면서. 아, 이게 착착 감기는데요? 마을 이름부터 한과까지 평범함을 거부하는 관광마을. 고춧가루로 맛을 내고 바삭바삭 고소함으로 씹는 맛까지 더한 고추 한과. 나도 맛보고 싶다고요. 기름에 튀긴 한과와는 달리 숯불에 노릇노릇 구워서 느끼함을 잡았는데요. 이 방법을 한두 해 해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저렇게 숯불에다가 구워갖고 개운 맛있고 개운하고 그런 게 숯불에다 구워요. 다 꽃은 게. 어머니 그거 왜 담으시는 거예요? 아니 이때껏 왜 쓰고 함선 드시라고. 내가 우리가 주라고. 저희요? 예. 나 함선 갖고 가세요. 이거 아 진짜 받아도 되는 예, 거예요? 갖고 가서 감선 차 안에서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방광마을에서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마을은 또 어떤 이름을 가진 마을일까 궁금하다.